안녕하세요. 다크뮤직 TV의 다크맨입니다. 오늘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려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늦가을에 뭐 정취 같은 거는 볼 수 없이 완벽하게 겨울이 되었습니다. 예, 온 세상이 이렇게 흰 눈으로 소복소복 쌓였는데요.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밴드는 뭐 이미 처음에 제가 이제 항상 인트로로 이렇게 CD를 꺼내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하면서 이렇게 좀 테마가 되는 곡들, 그 밴드의 이제 테마가 되는 소개할 곡들을 꺼내놓는데, 아주 그냥 처음부터 폐를 다 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과 가장 격정 어린 부분으로 이미 탁 이렇게 소개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밴드는 바로 라크리모사입니다. 핀란드 혹은 독일 혹은 스위스 어디로 갖다 붙여도 국적이 참 애매한 밴드인데, 일단은 리더인 틸로의 그 국적을 따라서 독일의 심포니 혹은 고딕 메탈 밴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소개해 드릴 것들은 바로 이제 라크리모사의 앨범 중에서도 이제 1999년 이제 7월 6일 날 발매가 된, 아마 이게 6집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엘로디아, 이 앨범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과 또 함께 또 쓸쓸한 또 초겨울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라크리모사라는 먼저 밴드명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라크리모사라는 밴드명은 그 모차르트의 이제 마지막 진홍곡, 사실 그 라크리모사라는 단어 자체만 본다면은 뭐 이제 라틴어로 이제 슬픔의 나날 혹은 뭐 예정된 슬픈 운명이라는 뭐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의 이미지를 볼 때,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앨범 엘로디아의 자켓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라크리모사의 시작은 그 독일 출신의 이제 그 아주 젊은 약관의 청년, 예, 20살이었죠. 틸로 울프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1991년도에 먼저 이 틸로 울프는, 뭐 틸로 볼프라고도 하죠. 네, 1집. 예, 앙스트, 즉 불안이라는 앨범을 이렇게 내놓게 되고요. 사실 지금 들어도 그 1집의 1번 곡인 그 실내임낮부터 이 라크리모사는 사실 완성되어 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어쨌든 1집에서 5집, 예스틸레까지 그 클래시컬하고 좀 느린 음악 속에서 을졸이던 그 틸로의 탄식은 점점 이제 메탈적인 색채를 띠게 되죠. 예, 그리고 더 다채롭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핀란드 출신의 이제 여성 키보디스트이자 작곡가, 그리고 보컬인 안누 누르미가 함께 하게 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고요. 1993년도 이제 안누 누르미는 사실 자기가 1987년도부터 그 핀란드에서, 안누 누르미는 핀란드 사람이에요. 핀란드에서 이제 결성한 고딕록 밴드가 있었어요. 이제 투 위치스라는 밴드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993년도에 당시 라크리모사와 이투 위치스라는 밴드가 함께 투어를 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안누 누르미의 목소리와 뭐 음악적 실력, 그리고 뭐 아마도 또 외모, 예, 그런 거에 이제 뿅 가버린 이제 틸로 울프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안누 누르미에게 라크리모사에 합류할 것을 권유했고, 또 그렇게 안누 누르미는 그 라크리모사라는 슬픈 운명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들의 이제 그 초중기, 그리고 아니 뭐 전체를 봐서 이제 최고 명작으로 꼽는 게, 보면 이제 스틸레 혹은 이제 엘로디아 이두 앨범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이 둘의 뭐 어떤 거를 최고로 꼽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아마 주저없이 엘로디아를 꼽게 될것 같아요. 물론 이건 뭐제 개인의 취향, 그리고 제 개인의 어떤 기억, 추억에 관한 뭐 그러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엘로디아는 이제 1999년도에 이제 발매가 됐고, 당시 이제 세기말을 앞둔 시점에서 나타난, 뭐, 아니,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22년 전에 나타난 그런 앨범이라 볼수 있어요. 이 앨범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는 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함께했던 앨범이기도 하고요. 정말 악만이 남아서 이제 거칠 것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굉장히 성실하게 다니던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애였어요. 근데 그 이제 선교사를 목표로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아주
뭐 마리아 같은 예 그러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보고 제가 21살 땐가 예 아마 그러니까 이제 99년도 그 정도 되겠네요. 저를 보고 그 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눈이 귀신의 눈 같다고. 예그 정도로 뭐 이거 뭐 중2병이나 자랑인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제가 모든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말 그렇게 절망 악으로 이렇게 들이대고 했던 그러한 시기였었죠. 그때 상당히 많이 들었었던 앨범이고. 좀 많이 초라하고 약하고 예, 열등감에 빠져있던 그런 이제 20대 초반에 내가 투영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무엇으로도 좀 벗어날 수 없었던 뭐 그런 뭐 슬픈 패배감이 가득했었던 시절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나와 함께했던 예, 그런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블랙메탈도 그렇지만 뭐 이런 쪽으로 극단적인 음악에 더 빠져들고 좀 미친 듯이 좀 일치대를 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무모함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또 그러한 걸로 나서 그또 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그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너는 지금 네가 되게 모든 거를 내려놓고 되게 평안한 그런 눈빛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랑 그렇게 친한 편은 사실 아닌데, 그렇게 나를 딱 잡아 끌고 나서, 네 눈이 귀신 같다. 혹은 뭐, 너 되게 평온하고 모든 걸다 내려놓은 것 같고 되게 편안해 보인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두 개가 되게 기억에 남아서 그 친구가 기억에 나요. 사실 그때는 진짜 모든 걸다 내려놓은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었었죠. 어쨌든, 그랬던, 예, 그 질풍노도 같던 그런 시기에 이 엘로디아는 저와 함께 했었습니다. 이 엘로디아의 자켓을 보면은 이제 죽은 여인, 사랑하는 여인을 안고 극장을 나서는 광대의 뒷모습이 보여요. 이 앨범 자체가 그 파멸을 담고 있고 그 자체의 독립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 이 밴드명 라크리모사가 그 바로 이 엘로디아를 위한 이름이지 않았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플랭스, 라크리모사의 플랭스 각 앨범들의 자켓을 보면은, 뭐, 처음에 그 광활한 대지 위에 세워진 극장, 혼자 남은 광대 노름,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서글픔은, 좀 되게 인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 광대가 다시 홀로 남게 되었다가, 이제 기묘한 극장의 몸을 담게 되고, 그 극장의 배우들, 그리고 좀 기묘한 행위 등등을 이렇게, 그런 거를 바라보게 되죠. 그 광대는 극장이라는 세계에서 결국 적응치 못하고 되게 더욱 큰 고독과 슬픔, 비애를 느끼고 좀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깊은 사랑을 갈구하죠. 그게 되게 탐욕이나 아니면 뭐 소유욕 뭐 이런 걸로 보일지언정 이제 그 자체는 광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순수한 예, 그런 감정이고 광대의 예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앨범이 인페르노에서 이제 스텔레로 넘어오면서 사실 광대는 그 고독의 극치 속에서 그 뭐랄까 극장의 몸을 완전히 맡기기로 하고 그 극장의 배우 중 가장 아름다운 절대적인 미모를 가진 그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또 사랑을 하기 시작하죠. 몸을 섞고요. 가지고 시즈트 두 미흐 아임 멀리크트라는 가사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엘로디아는 사실 그러한 광대의 여정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난 굉장히 뭐 아주 짧긴 했지만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만족과 희열, 그런 그리고 불길 같은 환상 같은 것이 꺼진 후에 그러한 처절한 슬픔, 분노, 그리고 그런 격정 등등을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자켓에서부터 이 비극이 막을 내렸음을 딱 이야기하죠. 이 앨범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악장이 1번에서 4번 곡, 그리고 두 번째 악장이 5, 6번 곡, 세 번째 악장이 7, 8번 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감히 이제 내악장으로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바로 첫 번째 트랙인 I'm Ended Stille가 저는 그게 독립되어 있는 악장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 밴드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1번부터 4번 곡까지가 이제 점진적으로 사랑이 짙어져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테마를 표현을 했는데 근데 도대체 1번 곡 Ended Stille가 어디가 점진적으로 사랑이 짙어져가는 부분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가사는 누가 봐도 앨범 제트처럼 그 죽은 연인을 안고 극장을 내려가는 그 광대의 을조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앨범을 처음 손에 쥐고 자켓을 보는 첫 만남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자켓을 딱 봤을 때그 만남부터 이 비극의 결말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첫 트랙을 플레이하는 순간 그 결말에 담긴 이야기를 귀로 들려준다라고 생각해요. 뭐 글을 쓰는 방식으로 보면은 두 갈씩 구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은 이렇게 났다. 빠방. 자, 그럼 결론이 이렇게 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볼래라고 하면서 이번 곡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과 처연한 걸음. 이 일본 곡 아멘데데 스텔레 같은 경우는 이제 틸로 울프의 그 짙은 회한, 감정이 없는 듯한, 아니 그냥 모든 감정을 이미 소실해서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의 그런 공허함, 그리고 짓누르고 있는 광기가 섞인 그런 보컬이 인상적이에요. 그 절제의 미학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곡이 지나면은 이제 그 슬픈 비극의 만남, 그리고 이제 그러한 탐닉 등등을 그려내죠. 사실 이 일본 곡,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엘로디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 전작 이제 스텔레의 그 데르에스테 타그나 아니면 이제 테스티모니움 앨범의 그웬 운셀의 헬덴 스테벤처럼 그 라크리모사는 늘첫 번째 곡에 보통 이제 그 앨범의 주제를 완벽하게 투영시켜요. 그런데 이제 여타 다른 곡들은 사실 일본 곡들이 어느 정도 메탈적인 부분이 적게든 아니면 어느 정도건 하여간 가미가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엘로디아의 일본 곡은 그 완벽한 클래식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에코스 앨범에 보면은 키리에라는 곡이 있어요. 그 에코스 앨범에. 근데 이제 키리에라는 일본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포닉적이고 뭐 메탈적인 구성에 전무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이 엘로디아의 일본 곡과 비교해 본다면은 에코스 앨범의 일본 곡은 그 묘사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거대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전체적인 풍경, 테마를 크게 아우르고 있지만 개인의 그 화자가 되겠죠. 그 화자의 그러한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디아의 아멘데 데 스텔레 같은 경우는 좀 완벽하게 그 개인의 감정에 맞춰져 있고, 예, 그 정말 말 그대로 그 광대의 눈물이 검게 얼룩져서 떨어지는 듯한, 예, 그러한 격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 곡은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사랑했던 여인의 이제 죽은 육체를, 예, 이렇게 눈에 담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우두커니 바라보며 하는 장탄식, 그리고 여인과의 사랑을 떠올리는 추억, 그리고 그 사랑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격정, 그리고 광기의 폭발, 무엇인가에 대한 다짐, 그리고 연인의 몸을 들고 나아가는 비장한 걸음 등등이 그 이후로 그려낼 또 다른 여정을 예고하면서 약 8분여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주죠. 이 광기의 폭발인 5분 10여 초 정도부터의 진행은 정말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그 비애의 극적인 묘사를 어김없이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보여준 후에 2번에서 4번 곡까지는 이제 그 광대의 광기 어린 사랑을 보여주죠. 1번 곡이 두 갈씩으로 먼저 예, 결말을 보여줬고요. 2번에서 4번 곡 같은 경우는 그 광대의 사랑 등등을 보여주죠. 2번 곡 이제 알레인즈즈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능적인 몸부림침이 와 아주 그냥 퇴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 뮤직비디오 오피셜 비디오를 보면은 오우 정말 기가 막히죠. 예, 그 가사 또한 또 정말 음악과 잘 어울리고요. 그 후렴구 탄스 하면서 이제 댄스 춤을 추자고 하죠. 나와 함께 춤을 추자, 나와 함께 춤을 벌거벗은 채 순수하게 사랑에 취해서 춤을 추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휘몰아 치죠. 그렇게 이제 그 연인과 좀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금단된 허락되지 않은 그런 비밀의 어떤 관계가 이어짐을 바로 보여주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1번 곡과 2번 곡, 3번 곡, 4번 곡을 보여주면서 그런 게 있어요. 광대는 그 사랑을 통해서 무언가 커다란 그런 희망과 꿈과 그런 자기 인생의 어떤 변화를 갈구하는데 사실 여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광대가 물어보고 할때 여인은 답변을 하긴 하지만 둘의 시선이 좀 다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5번, 6번 곡에서는 그둘 사이에 어떤 이견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함께 이제 도피하려는 그런 시도, 걱정, 반대 등등을 좀 그려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툼과 이견, 왜난널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둘이서 더 나은 사랑을 하고 우리 정말 그렇게 잘할 건데 이해 못하는가라는 분노가 그렇게 드러나고 그 분노는 결국 그녀를 죽게 만들어요.
그녀를 죽인 거는 관기에 휩싸인 자신의 모습을 한또 다른 자신이었죠. 반전이죠. 6번 곡 제목인 뭐 디시즈 토텐 예 피엘미르 스치어 이 말이 이제 독일어로 하면은 널 죽이기 힘들었었다라는 말이죠. 반전이죠. 그 여인을 죽인 건 광대입니다. 7번과 8번은 이제 죽은 그녀에 대한 송가예요. 뭐 산토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죽은 이에 대한 송가죠. 그리고 마지막 곡 암 엔데스테웬 위르 주엘 주에이 같은 경우는 우리 둘은 그 끝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죠. 굉장히 희망에 찬 제목이다. 그리고 그런 가사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가만히 봅시다. 이미 연인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그 끝에 서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온다라는 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는 둘중 하나예요. 죽은 이를 되살릴 수 있는 뭐 금단의 어떤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 혹은 내가 자살을 함으로써 이 세계에서 죽은 이들의 세계로 가. 너를 다시 만나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되게 지독한 집념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또 집착이라고 할수 있죠. 그게 처음 사랑이란 것을 해보고 이제 그런 감정을 알게 된 관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일생일대의 어떠한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한, 예, 불안한 그런 눈빛과, 예. 갑자기 또 임재범의 또 그게 짤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볼수 있겠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런 그 라크리모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광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플랭스 앙스트부터 예, 엘로디아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에코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앨범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물론 이제 앨범 자켓을 토대로 이렇게 추측을, 추론을 해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각 테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온전히 허술한 이제 저만의 창작이에요. 예, 너무 그렇게,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그러한 그림들, 일러스트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각 곡의 가사,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등등을 이렇게 또 독일어를 번역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꿰매어 맞춘 이제 제 머릿속의 소설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완전히 무에서 창조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테마, 그리고 또 이들이 갖고 가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뭐, 분명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해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엘로디아 이 앨범은 반드시 전체를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속에서 지금 뭐, 하는 말씀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를 한번 투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것을 끄집어내고, 아니면 뭐,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묻어놨던 것을 억지로 이렇게 상기시킨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한 기억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그렇게 힘든 것들을 상기함으로써 이 앨범이 가진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을 이 사운드와 융화시켜서 한번 이렇게 감상의 폭을 넓혀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뭐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를 주는 앨범이긴 할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할 만한 일입니다. 이 앨범에 있어서는요. 오늘은 이 라크리모사의 6집, 이제 엘로디아에서 1번 곡이죠. I'm in the Destille. 예, 그리고 2번 곡, Alleyne du Train.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있는 Sanctus. 이렇게 세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음악으로 땜빵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쭉 이어서 연달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 곡들을 들으면서 이제 한 광대의 라크리모사, 정해진 슬픈, 예, 비극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이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다음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b of trying it, but so long it did end. But the game top fields die nur unserer Liebe. Und je weiter wir den Weg zusammen gingen, desto weiter haben wir uns voneinander entfernt. Einsam, gemeinsam, wir haben verlernt uns neu zu suchen. Yeah.
Im Herzen neu entfacht.